안녕. 잘 들린다면 하트를 해주세요. 잘 들린다면 하트를 보내주세요. 어! 뭐야? 또뭐 없나? 또뭐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 이건 없나? 어! 뭐야, 나 성공률 뭐야? 잠깐만. 또 빨리 알려줘. 아, 이건 안 되네? V 해봤어. V 했어요. 딴거 없어? 끝이야? 너다 했어? 하트 했어. 하트를 제일 처음 했어. 그래서 저는 지금 밀라노에 있습니다. V 두 개는 달라? 대박이다. 이게 뭐야? 언제부터 됐어, 이게? 아무튼 저는 지금 프라다 쇼 프라다 2024 FW 맨즈 쇼를 보기 위해서 밀라노에 있습니다. 지금 쇼를 보고 왔고 너무 예뻤어요. 저희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프라다를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근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초대받아서 와가지고 너무 좋은 멋있는 쇼를 봤습니다. 뭐지? 일단 제가 TMI지만 옷을 살때 이제 가방이랑 신발 같은 거는 벌크감을 입은 나온다고? 안 나오는데? 왜안 나오지? 거짓말인가? 여기 속은 건가? 아무튼 저 어디까지 말했죠? 어디까지 말했더라? 처음부터 말해볼게요. 버퍼링. 옷을 살때 고마워. 아이디가 빨리 넘어가서 못 읽었다. 알려줘서 고마워. 옷을 살때 구두랑 신발이랑 구두가 같은 거겠죠? 신발이랑 가방이랑 이런 거는 여성 매장 쪽에 사는데, 제가 옷을, 이제 이옷 있잖아요. 진짜 옷. 옷을 남성복 쪽에서 진짜 많이 사거든요. 맨즈 쪽에서. 맨즈에서 우 하면 입술 이모티콘 나온다고? 한 번만 더 속여라. 아닌가? 그렇게 해.
아, 양쪽 볼이야? 부위 풍선은 했어. 속았다. 야, 너딱 걸렸다, 너. 까먹었잖아. 어디까지 말했는지. 어디까지 말했을까? 신발이랑 아 옷을 살때 맨즈 쪽에서 많이 산다는 말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 컬렉션을 봤는데 예쁜 옷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원래도 맨즈 옷을 너무 좋아하는데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프라다가 레더가 진짜 예쁜 게 많거든요. 꿀팁. 레더랑 자켓류가 진짜 예뻐요. 패딩 같은 질감 아니어도 자켓류가 예쁜 게 진짜 너무 많은데 이번에도 예쁜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전 수선해서 입어요. 근데 막 하의 같은 경우에는 여성복에서 사지만 위에 아우터는 이제 아우터나 탑류는 남성복 쪽에서 산다. 그 뭐지? 이번에도 옷을 샀는데 이제 후드 집업 하나랑 비니 하나랑 부츠 하나를 샀어요. 예쁜 게 너무 많더라고. 정말 사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내가 또 뭐가 사고 싶었냐면 그냥 또 자켓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정말 예뻤거든. 근데 이제 못 샀지. 못 샀고 그또 뭐냐면 내가 캡모자를 또 하나 사고 싶어서 봤는데 못 샀고 캐리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제 캐리어를 있으니까 이미 있는 거잘 쓰고 있으니까 저또 나름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이라 나름 그래서 안 샀다. 필요한 것만 그래서 오늘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제도 제가 프라다 이제 그 매장에 가서 이제 보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신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밀라노 쪽을 올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밀라노에 왔는데 이제 여기서 만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다. 근데 이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걱정이 좀 많이 됐었는데 아직도 걱정 중 조심하세요. 보러 와주시는 거 너무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뭔지 알죠? 제말 뭔지 알죠? 조심. 왜요? 혹시 아직 졸려 보이나요? 졸리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나 오늘 몇 시에 일어날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소정의 선물. 몇시 일어날게.
빨리 빨리 맞춰줘. 빨리 새벽 5시 땡 탈락. 오늘 예뻐요? 아무래도 옷이 예뻐서. 11시 땡, 12시 땡, 6시 땡, 8시 반 땡, 10시 땡, 12시 30분 땡, 7시 40분 땡, 11시 땡, 8시, 8시 땡, 새벽 3시 땡, 밤샘 땡, 섹시 땡, 1시 땡, 5시 30분 땡, 11시 30분 땡.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있어? 6시 40분 땡, 9시 반 땡. 힌트 좀만 줘요. 이거 빼고 다 나온 것 같은데? 내가 빨라서 못 봤나? 6시 10분 땡. 정답, 아. 정답 있는 거지. 정답 있지. 포기하지 마. 정답 있지. 4시 반 땡. 3시 땡. 야, 이거 빼고 다 나왔다. 2시 땡. 7시 20분 땡. 내가 그렇게 분까지 막 디테일하게 맞추라고 하지 않아. 7시 30분, 7시 50분, 8시 40분, 10시 땡땡땡땡, 2시 반 땡, 7시 반 땡, 5시 34분 땡. 단순한데? 힌트 줄까요? 생각보다 일찍 일어났어. 어떻게 이거 빼고 다 넣을 수가 있어? 무슨 일이야? 9시 땡. 4시 11분 땡. 3시 7시. 기다려. 4시 정답. 4시 일어났어. 끝났어. 맞췄으니까. 끝났다고. 4시가 정답이야. 4시 일어났어. 어떻게 4시 빼고 다 말할 수가 있어. 응? 일찍 일어났지. 그렇다니까. 다른 거?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오늘의 TMI 나는 나는 낯가리나봐. 응? 이미 다 알고 있나? TMI가 아닌가 보다. 그럼 오늘의 TMI TMI 샤케라도 마셨어. 나 엄청 썼습니다. 끝나고 이제 투어처럼 거기 건물에 있는 약간 세미 뮤지엄처럼 이것도 보고 왔어. 눈 찡긋거리면 파랑아트 된다고? 눈 찡긋거리는 게 뭔데? 찡긋. 지금 여기 몇 시냐면요, 오후 5시 37분입니다.
잠깐 와서 뭘 했냐면 일단은 그 프라다 매장에 가서 쇼핑을 하고 두오모 성당 갔다 왔어요. 성당 가서 기도 드리고 피곤해. 괜찮아요. 애들이 저 애들이 이상형 뭐냐고 하면 언니라고 해요. 잘 키웠군. 잘 키웠어. 너는 이런 거 모르지? 몰랐지? 나 때문에 지금 아는 거지? 안 되나? 아, 연속으로는 안 되나? 언니 연기 해주세요. 무슨 연기? 대사를 줘봐. 지금 한국 새벽이지? 대사를 줘봐. 해볼게. 새벽이지. 짧게 하고 꺼야겠다. 막상 대사 달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 쓰는 거 봐라. 자기야 미안해 어쩌구가 뭐야? 자기야 미안해 어쩌구가 뭐야? 나 해보고 싶은 거 있는데 해봐도 되나?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어? 어떤데? 아니 누가 문 보고 어? 저 지금 라이브 중인데 라고 해달라고 해서 신박했다. Give me love here. Here you are. 왜 또 안 돼? 바스락거리는 소리다? 대박. 오랜만에 ASMR 할까? 너무 설레 보이나?
뭐 있더라? 어떡해? 나 너무 잘 놀지 않아 혼자? 너무 잘 놀지? 또 뭐 있었지? 아, 이거 없었나? 따봉 세 개면 눈 내린다고? 따봉 세 개를 어떻게 해, 근데? 어떻게 하지? 따봉 세 개를? 고양이 하면 고양이 귀 필터가 나와? 진짜 자꾸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지 마. 자꾸 속이고 그러지 마. 어? 꽃밭이 밤은 꽃나? 이거 하트라고 인식이 안 되나? 누가 봐도 하트인데? 이거 하트같이 안 보이나? 누가 봐도 하트인데? 윙크하면 빛 나와요. 아쉽게도 제가 윙크를 못합니다. 유감. 저는 6시에 갈 거예요. 하품한 거 절대 아니고. 하품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 나와? 기타 나오나? 안 나오네. 더 해봐. 다 써가줄게. 나안 졸려. 안 졸리다. 아, 이렇게. 이거가 인식이 안돼 있는데 이게 된다고? 거미줄이 나온다고? 어떻게 했지 아까? 엥? 근데 이건 거미줄이 아니지 않냐? 빛 아니야? 내가 오늘 숨겨진 필터를 다 찾아볼게. 뭐가 있을까? 뭘 하면은 사람 머리에서 뭐가 또 생겨날 수 있을까? 꽃받침은 아닌 걸 아까 해봤고. 이거? 머리 위로 큰하트 하면 큰하트 나온다고? 하트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야? 메롱? 아니, 거짓말을 할 거면 거짓말만 하고 진실을 말할 거면 진실만 말해야지. 섞어서 말하니까 헷갈리잖아. 토끼 안 뛰어다니기만 해.
안경 생긴다며 뒤에 귀신 있다고? 귀신? 이길 수 있어. 나 10분 뒤에 갈 거야. 엄지 하트가 뭐야? 이렇게? 이렇게? 엄지 하트란 게 있어? 정말 모르겠는데. 이렇게? 고양이 수염이 뭐야? 어렵네. 나 근데 요즘 잘하지 않아? 내가 이 비하인드가 있어. 내가 걸즈 때 아니다. 아니다. 아이너지 할때 에브리데이 하는 게 있잖아. 그때 처음에 그걸 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 경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해병대이시더란 말이야. 아버지가 눈썹 끝에 이렇게 선을 맞추고 손바닥이 보이면 안 된다. 그리고 엄지를 이렇게 붙여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다 라고 알려주셨어. TMI. 오늘의 TMI. 알려달라면. 언니 무슨 색 좋아해? 언니 아이디 뭐게? 역시 아버지. 맞아, 역시 아버지. 배고파요?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어렸을 때는 고모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언니는 막내 고모 닮고 나는 큰 고모 닮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목소리가 저랑 언니랑 똑같아요. 말투랑. 그래서 가끔 이제 엄마 아빠랑 통화할 때몇번 속으셨어요. 내가 언니인 척하고 막 그래서 아무튼 목소리가 엄청 비슷하고 약간 엄마 아빠 군데군데 닮았어요. You know? 약간 옆에 이런 느낌은 아빠 닮고 여기는 엄마 이렇게 아빠 이런 믹스된 느낌. 그리고 아빠랑 손이 진짜 똑같이 생겼어. 그리고 엄마랑 약간 몸선이 되게 비슷하고 아빠랑 손이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손 모델이요? 불가능해요. 솔직히 나 손톱은 좀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손은 자신이 없다.
손톱 저 바디가 긴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는 찍을 수 있는데 요렇게는 좀 자신이 없다. 이제 5분 뒤에 끌 거니까 밥 먹을 사람 밥 먹고 잘 사람 자고 일하는 사람은 힘내고 퇴근하는 사람은 조심히 집 들어가고 알았죠? 응? 캡처 타임? 가기 1분 전에 할게. 카리나는 고양이 알러지 있어요? 정말 슬픈 소식이 하나 있어. 지민이에게 고양이 알러지가 생겼습니다. 세상을 잃었어. 근데 나는 알러지 약을 갖고 다니지. 하.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지. 하. 슬프지. 나도 슬퍼. 멤버들 보고 싶어요. 못 본 지 너무 오래됐어. 힐링 돼요? 그럼 이 힐링 솔직히 저 라방 재미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나는 라방을 한다. 꼭 재밌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 거지. 응? 사투리? 사투리 해줘요. 정구지. 정구지 주의소. 정구지가 부추 맞죠? 아, 그래, 민정이가 또 뭐 하나 알려준, 우리하다 맞나? 아리하다? 우리다? 기억이 안 나네. 오, 우리하게 아파요. 그런데 우리하게 아파요. 1분 남았어. 캡처 타임. 따당. 골 잡아달라고? 볼 쳐달라고? 나 1분 뒤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간다. 두둥탁 마무리 해달라고? 그래? 아 잠깐만 못 갔다 다시